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녀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권장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제 챕터가 바뀌었네요. 챕터 세 번째 근세의 경제, 즉 조선 전기의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경제 정책과 토지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경제 정책이라 하면 중농 억상 정책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자를 풀이해보면 농업은 중시하고 상업은 억제하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텍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 정책은 토지를 개간한다든지 또 양전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상업은 철저하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왜 그랬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고 농업이 피폐해져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실시를 했던 것이죠. 즉 누군가가 이 농산물을 가지고 시기적인 차이를 이용한다든지 지역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큰 부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모두 다 상업에 관심을 갖게 되므로 국가가 어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상업을 아주 억제하고 또 이거를 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공업 정책을 펴게 되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2번입니다. 유교적인 검약생활로 인해서 물자의 소비가 많지 않았어요. 물자의 소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다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교통수단이 미비했어요. 우리나라의 내륙교통이 발달했었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그 흔했던 수레조차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통수단이 미비했고요. 화폐 유통이 부진했어요. 화폐를 만들어봤자 물품의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해서 경제정책은 중농 억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간략하게 토지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먼저는 과점법이 실시됐고요. 이게 변화가 있게 돼서 세조 때 집전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조의 아들이었던 성종시대의 관수관급제가 이루어지고요. 조선 전기 말기였던 명종 또는 중종 때 이 과거제라는 토지제도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토지제도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텍스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점법이라는 토지제도는 공양왕 고려 말에 이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즉 조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 사대부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의 특징으로는 먼저 줄을 긋도록 할게요. 전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해요. 지금 관직을 가지고 있는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난 전직 관료에게까지 과전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전의 특징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준 것이라고 해요. 소유권은 내 땅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조권이라 함은 어떤 농부의 땅을 이 농부의 땅을 땅 중에서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에요. 농부에게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수조권을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거뒀는지 보겠습니다. 공전에 조는 국가가 사전에 조는 개인이 징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공전이라 하면은 국가가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세금을 걷는 땅이고요. 사전이라 하면은 일반 농민의 땅을 관리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이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이 수족관을 가진 관리가 직접 그 농민의 땅으로 가서 10분의 1 내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10분의 1만 걷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잖아. 내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이 아닌 뭐 8분의 1을 걷었습니다. 또는 집에 가져가는 길에 쌀을 어차피 다 흘리더라. 그 흘리는 비용까지 네가 다 물어줘 하면서 7분의 1을 걷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양을 걷었어요. 나라에서는 10분의 1만 걷어라 라고 말을 했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줄을 쳐주실게요. 10분의 1 정도만 세금을 거둬라 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10분의 1에 쳐주세요. 하지만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사망 시에는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신전 또는 휴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이 토지들은 점점 세습이 돼 나갔다고 해요. 뭐 수신전이라고 한다면 관리가 죽은 후에 그 와이프, 아내는 더 이상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전 중에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휴량전이라고 한다면 관리와 그 아내가 모두 죽어버리자 어린 자식들을 부양할 비용으로 또 얼마 정도의 과전을 떼어준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전이 점점 세습이 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전법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이라 함은 바로 전주전객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객과 전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즉,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었고, 그 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수취할 권리를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주에 해당하는, 주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객, 손님에 해당하는 이 객자는 바로 토지에 대한 실소유주인 농민에 해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족관만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전주전객제라고 하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직전법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세조 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면 과전법이 실시되면서 토지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 토지였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즉, 앞에서는 전 현직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졌지만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나누어줍니다. 그리고요, 수신전, 휴량전이라고 하는 자식들에게 일부의 과전을 세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관료의 퇴직, 사망 후에 아무런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탈이 아주 심해졌다 그래요. 즉, 내가 이 관직을 잃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돌아왔던 그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수취할 수 있었던 현직 관료들은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농민들에게 걷고자 했겠죠. 10분의 1이 아닌 뭐 3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의 많은 세금들을 막 억지로 걷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유 개념이 정착됨으로써 전주전객제 대신에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당연히 지주전호제라는 말이겠죠. 전주전객제라는 표현은 수족관과 관련이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수족관이라는 것이 내가 관리에서 물러나면 잃어버릴 권한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수족관 따위 필요 없다. 나 역시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관리들은 많은 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는 거죠? 바로 지주라고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많은 큰 땅을 얻게 되자 이 땅을 경작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경작할 사람들을 바로 전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호들은 뭐 토지가 없는 불황자랄지 노비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전호가 되었어요. 토지 없는 농민들이 대신 밭갈이를 해주면서 관리들과 이런 전호들은 2분의 1씩 그 수익을 반분을 하게 됩니다. 그 형태가 바로 지주전호제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네. 직전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겠죠. 이제 우리는 관수강급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세조의 아들이었던 성종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수족관을 가진 관료가 농민을 과다하게 수치를 했어요. 아까 직전법의 문제점이라고 했죠. 그러자 농민들은 원성이 많았습니다. 원래 10분의 1만 거두라는 것을 너는 왜 3분의 1, 2분의 1을 거둬가느냐. 나는 이걸 관에다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에 들어온 농민들의 신고가 아주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니네 관리가 직접 걷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직접 농민들한테 걷어서 너희들에게 알맞은 양만을 이렇게 배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것입니다. 관에서 걷고 관에서 나누어주는 것. 확실히 폐단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청에서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직전법에서는 내가 현직 관료일 때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어요. 하지만 관수강급제가 되자 정확히 10분의 1만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점점 관리들은 이 과점법 그리고 관수강급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족권자가 아닌 나 역시 소유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주전호제는 더욱더 성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10분의 1로 만족하지 못해요. 2분의 1을 얻을 수 있는 지주전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과점법, 직전법, 그리고 관수관급제는 서서히 폐지가 되게 됩니다. 어떠한 관리도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소지제도는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뒤를 넘겨보면 참고자료라고 어떤 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표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과점법이 형성되어서 관료들에게 10분의 1씩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해준 제도가 바로 전주전객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법, 관수관급법으로 넘어갈수록 그것에 대한 효용성이 줄어들면서 전주전객제는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관료들은 나 이제 수족권 10분의 1로 만족하지 않을래? 내가 소유자가 될래? 라고 하면서 지주전호제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는 점차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나중에 전주전객제는 정확히 0에 이르게 되죠. 폐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3회 1급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 태종 때 어느 농촌에서 관리와 농민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가상으로 꾸민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관리가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내 과전이다. 가. 농민이 말합니다. 제 소유의 땅인데요? 나.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내게 바치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만 바치도록 했습니다. 과점법에서. 나. 그럼 종자는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볼게요. 가. 이제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관청에 바치게.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나. 그럼 나리께서는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 이제 매년 4개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하게. 말이 됩니다. 관리에게 직접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죠. 나. 더 내라 하시지 않겠지요? 라고 합니다. 10분의 1만 거두시겠지요? 라고 하고 반문을 하는 거죠.
답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팔려고 하니 새 주인과 잘 지내게. 이 땅은 소유주는 농민에게 있습니다. 관리가 팔 수 없습니다. 틀립니다. 5번을 볼게요. 이곳은 토지가 비옥한 상상등전이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예 틀립니다. 후에 있을 내용이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13회 고급 20번 문제입니다. 가시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는 직전법 실시와 관수관급제 실시의 가운데 있습니다. 직전법 실시는 세조 때 만들어졌다고 했고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나타난 일이므로 가는 세조 때 일을 고르는 문제이겠네요. 1번 볼게요. 군인전을 경작하는 직업군인. 직업군인은 조선 후기에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1번은 틀립니다. 수신전을 받아 생활하는 미망인. 수신전은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로 폐지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평양 주변의 과전을 둘러보는 관리. 이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해서 이루어진 제도예요. 평양 지역에서는 이 과전이 있지도 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틀립니다. 4번. 시지에서 땔감을 나르는 노비. 시지, 전지, 시지. 전식과는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5번. 과전의 수확량을 조사하는 전주. 맞나요? 전주라 하면 관리가 되겠고요. 과전의 수확량을 실제로 조사하고 거기서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은 바로 과전법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세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칠판을 정리해야겠죠? 이 파트에서는 조선은 어떻게 세금을 거두었나 하는 문제예요. 먼저 우리는 조세제도, 즉 토지세를 어떻게 거뒀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이라고 하는 세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총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세, 공납, 역이라는 세 가지의 세금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세 역시 점점 변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조세입니다. 먼저 과전법의 경우 1결의 토지세를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도록 했다고 해요. 과전법에서는 얼마? 10분의 1만 거더라 라고 했는데 당시 토지의 생산량은 한 1결당 300두 정도였다고 해요. 300두의 10분의 1은 얼마? 한 30두 정도가 되었겠네요. 근데 30두만 거뒀다고요? 아니었죠. 막 7분의 1, 6분의 1씩 거둬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폐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의 대왕은 누구시죠? 바로 세종대왕 때. 안 되겠다. 내가 조세제도를 한번 고쳐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세제도를 변화시키시니 그게 바로 공법이라고 하는 조세제도였습니다. 공법이라고 하면은 세종대왕은 아주 머리가 샤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나누어서 살펴보신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 사람과 저 사람은 토지의 비옥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옥도를 좀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셨고 또 올해와 작년에 풍경의 정도는 분명히 다를 거야. 근데 10분의 1을 일률적으로 걷는다면 그건 합리적일까? 라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를 고려하셨고 또 풍흉의 정도를 고려하셨어요. 그 제도를 공법이라고 하는데 먼저 토지의 비옥도라고 하는 전부는 6등급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풍흉의 정도인 연분은 총 9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전분 6등급이라고 한다면 토지가 아주 비옥한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토지를
일결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토지 비옥도가 아주 높은 사람. 그렇다면 토지가 비옥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 사람에 비해서 큰 땅을 일결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보다 토지가 더 비옥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크게 이 정도가 일결이다 라고 말을 해주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의 크기를 갖다가 토지의 비옥도로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이렇게 토지의 크기가 다른 것이 총 몇 개? 총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각각을 모두 똑같은 일결로 하였다. 무엇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이해가 되셨겠죠? 그렇다면 연분구등이라는 건 뭘까요? 가장 좋은 해를 내가 상상년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가장 좋지 않은 년은 나는 하하년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지 않은 하하년에는 사두만 내어라. 그렇다면 가장 좋은 상상년에는 20두만 내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도 따셔주시고 또 토지의 그 해의 풍향도 따져주어서 총 4두부터 20두까지 아주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세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공법이에요. 확실히 일률적으로 확 다 30두씩 거뒀던 거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4두부터 20두까지 거뒀다. 세 번째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정법이라는 말은 영헌이 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영헌이 정하겠다, 다시는 바꾸지 말아라. 이거는 언제 실시된 토지 조세 제도였냐면은 인조라는 왕 때 형성이 된 조세 제도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못 살아지고 토지 대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농민이 피폐해져 버리자 4두와 20두 사이 중에서 모든 농민이 4두만 내라 라고 하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관대하게 조세를 그런 거둔 게 바로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제도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양전 사업에 대해서 볼게요. 양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전이라는 말은 토지의 크기랄지 토지의 모양이랄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제도예요. 조사를 함으로써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양전 사업은 2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양안이라고 합니다. 이 양안은 당연히 토지대장이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조세는 쌀 또는 콩으로 납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현에서 거둔 조세는 강가나 바닷가의 조창으로 운반했다가 전라, 충청, 황해도는 바닷길, 강원도는 한강, 경상도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통하여 경창으로 운송, 평안도와 함경도는 국경에 가깝고 특히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곳이라 그 지역의 조세는 군사비와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토지가 척박하여 조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고 했네요. 한마디로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냥 니네 지방 관청에서 알아서 써라. 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한눈에 쉽게 보이게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함경도와 평안도 그리고 제주도는 서울로 그 세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도들이 어떻게 거뒀는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게 바로 황해도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끝에 있는 게 강원도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경기도, 그 아래에 있는 건 충청도,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입니다. 여기에 서울이 있겠죠.
경기도 지방은 이렇게 한강을 통해서 조세를 운반을 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한강이 지나고 있죠. 근데 한강은 무슨 강과 무슨 강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북한강과 이렇게 남한강이 만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 사람들은 한강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겠죠. 왜냐면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청도는 당연히 바닷길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전라도는요?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경상도 중에서도 경상남도는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당신은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멀리서라서 돌아서 이렇게 바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는요? 강원도는 여기 북한강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혹은 남한강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경상도 북부지역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육로로 막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남한강으로 보냅니다. 남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좋은 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과 바다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좋은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강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여러분도 초점을 맞추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금인 공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은 상공, 별공, 진상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바로 상공이라는 거예요. 상공이란 말은 항상 상자에 공납자를 공납 공자를 붙인 것으로 항상 공납을 납부한다. 즉 1년마다 납부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내용을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 가호를 기준으로 특산물을 징수한다 라고 했네요. 가호 하나의 집마다 모두 다 특산물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집이라면 모두 다 특산물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무엇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감귤, 뭐 어패류 이런 거를 보내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전주에서는요? 전주에서는 한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가 유명했던 충청도 지방에서는 뭐 도자기를 보내라고 했겠죠. 바다 지역에서는 어패류를 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특산물을 각각 지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뭐 국가나 관청에서는 이런 먹을 것만 필요했을까요? 그게 아니었겠죠. 어느 지방에서는 벼루를 내라. 어느 지방에서는 붓을 내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지방에서는 비단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각각마다 자신들이 필요했던 모든 물품을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이거 우리 지방에서 나지도 않는 물품인데? 이거 예전에는 났지만 이제는 안 나는 물건인데? 라고 하면서 그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큰 폐단을 낳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물품이 없으면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납부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보다 납부의 어려움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역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입니다. 16세 이상의 정남이라고 했는데 16세부터 59세까지가 해당이 했습니다. 역은 크게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군역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는 노동력이고요. 요역이라 하면 관청이나 궁궐을 짓는 데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고급 22번 문제입니다. 지도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각각의 지역에서 화살표들이 어디로? 서울, 한성지방으로 모두 모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은 바다를 이용했고 강원도 지방은 북한강을 이용했음을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좋은 제도,
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조차는 대부분 육상 교통로가 시작되는 내륙 지방에 설치되었다? 아니죠. 조창은 바다가 있는 해안 지방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번.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거둔 조세는 육상 교통로를 통해 서울로 옮겨졌다? 평안도와 함경도가 조세를 한성에 납부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이 지방은 각각의 지역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했죠. 틀립니다. 3번. 경상도에서 거둔 조세는 모두 낙동강을 통해 바닷가로 운송되었다. 모두 낙동강? 아니죠. 경상남도는 낙동강, 경상북도는 남한강을 통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틀립니다. 4번. 강원도에서 거둔 조세는 주로 한강을 통해 한성의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이게 답이겠네요. 강원도는 이렇게 북한강을 통해서 한강으로 조세를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조은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주도가 조세를 걷지 않았나요? 아니죠. 조세를 걷긴 걷었는데 지방관청에서 알아서 처리했었죠. 답이 아닙니다. 2번 문제입니다. 21회 고급 16번입니다. 밑줄은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요.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뒤에 대장을 만들어서 호조, 해당 도, 해당 고을에 각각 보관한다. 20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것, 그리고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대장이라 하면 토지 대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의 이름은 바로 양안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보기 볼게요. 기억. 호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호적? 호적이라고 하면 각 호마다 가지고 있는 거였죠. 호가 아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거였겠죠. 기억은 아닙니다. 니은. 가축 및 유실의 현황도 기재하였다? 토지 제도에? 아닙니다. 디귿. 조선 후기 대동세 징수의 근거자료가 되었다. 이거 맞을까요? 아직 배우지 않아서 혹시 모르실 테지만 맞습니다. 대동세는 1결당 12조라고 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리을,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제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파트인 경제활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 칠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다방면이 아주 광범위하겠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총 세 부분입니다. 먼저 농업이라는 경제, 그리고 상업이라는 경제, 그리고 수공업이라는 경제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본다면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농업에 대해서 볼게요. 조선은 어떤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중농억상이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농업에는 아주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은 권농정책이라는 말이 있네요. 즉 농사를 권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개간을 장려를 합니다. 구릉지 또는 산들을 개간해라. 그거를 다 농경지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수리시설을 확충해줍니다. 수리시설은 각 논마다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를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직설, 금양삼록 등 농서를 간행해준다는 것인데 농사직설이라는 책에는 별표를 하나 칠게요. 농사직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우리의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라 라고 하여서 만들어진 농서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의 농서가 아닌 우리나라, 우리 조선, 우리 한반도의 풍토에 맞는 농서를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풍토에 맞게 제작된 최초의 농서이기 때문에 이 책이 갖는 중요도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보면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논농사는 남부지방 일부를 기준으로 이양법, 즉 모내기가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양법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논농사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름철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겠죠. 물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필요할 텐데 조선 전기에는 그런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양법, 모내기를 하기에 부적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법은 물이 많았던 뭐 경상남도랄지 전라남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을 뿐 그 이북 지방에서는 집합법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시행이 됩니다. 집합법은 이양법, 모내기법과는 다르게 물이 차지 않아도 되는 일부 논농사 지역에 직접 모내기를 심는 거예요. 한마디로 씨앗을 직접 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집합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목화 재배로 의생활이 개선이 되었고요. 십이법, 즉 이렇게 비료를 주는 방법이 발달을 했고 또 농기구들이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농민을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도망을 가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호패법을 사용을 합니다. 호패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직업을 적어놓는 건데 그 사람의 직업 안에다가 뭐 농사꾼이라고 적는다든지 함으로써 상업 또는 수공업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오가작동법이라고 해서 다섯 집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도망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향약 같은 거를 시행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공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공업으로 유명한 것은 관영수공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나라 자체에서 수공업을 하는 장인들을 공장 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장부의 이름을 다 등록시켜서 어떤 한 시기에 모두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뭐 쟁기랄지 우리가 필요했던 집신, 먹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상업을 볼게요. 정부는 상업을 억제하는 방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상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자체에서 시전이라고 하는 상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의 청계천을 따라하는 종로 1가, 종로 2가에 걸쳐서 설치되는 어떤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경시서라고 하는 관청을 둡니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억제를 했지만 농민들은 자기의 물품을 사고팔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농업이 발전을 해서 나는 벼도 많아지고 어떤 목화솜으로 인해서 난 면도 많아졌거든. 이것 좀 좋은 것들과 바꾸자.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 필요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자연 발생적으로 장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라도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6세기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전국은 아니고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아주 크게 확대가 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걸쳐서는 함경도, 평안도 지역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물론 화폐도 있었어요. 태종 때는 종이돈이었던 저화, 그리고 세종 때는 동전이었던 조선통보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게 유통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조선 전기 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명, 그리고 여진, 그리고 일본 과 각각 어떤 물품을 수출하고 어떤 물품을 수입해 왔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키가 될 것입니다. 먼저 명과는 정기적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사절을 통해서 공무역 그리고 사무역을 했다고 해요. 공무역과 사무역을 함께 이루어졌고 또 수출을 하기로는 금, 은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유명했던 인삼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약재랄지 자기랄지
서적이랄지 이런 문화적으로 발달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의 사상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 위에 있었던 여진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공무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무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상인들이 가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경원 또는 경흥이라는 지역의 무역소를 나라에서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식량이랄지 농기구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주고 모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옵니다. 마지막 일본입니다. 동해, 지금의 부산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실시한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세계의 항구를 개항해주는데 그 세계의 항구라 함은 부산, 그리고 연포는 지금의 울산입니다. 그리고 제포는 지금의 창원, 마산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항구를 개항시켜주고 쌀, 불상, 도자기, 화문석, 범종, 서적 등을 수출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상이랄지 우리의 발달된 예술들을 그들에게 주고 구리, 유황과 같은 그냥 자연에서 나는 염료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출품, 수입품을 통해서도 우리 조선이 일본에 비해 조금 더 발달되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3회 2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선 전기의 대외교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보기의 가에서 라와 지도의 가에서 라 지도와 A와 F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A는 먼저 뭔가요? 우리 조선이 명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네요. 금과 은을 우리는 수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가가 A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소금과 곡식은 어느 나라와 교역했을까요? 소금과 곡식은 우리가 여진족에게 수출했던 물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C가 되겠네요. 또 범종과 불상,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수출했던 물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E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구리와 유황은요? 이것은 일본에서 수입해 온 물건이기 때문에 F가 되겠습니다. A, C, E, F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취제도의 문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